봐서 먹을 게 아닌가 봐요. 어, 시간 어? 이게 뭐야? 응? 어? 이거 먹을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먹을 게 아니야. 어, 이게 뭐야? 다른 거는 딱 포장을 열면 벌써 정체가 나와 대부분. 근데 이거는 정체를 모르겠어. 오 궁금한데?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아하 홍삼이야. 아가들이 좋아하는 몸에 좋아하는 쫄병농산. 어? 이 색깔이? 몸에 좋은 걸 좋아해. 괜찮아요, 맛이. 이건 또 뭐야? 이건 다른 게. 맛이 제법 맛있나?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이거 좀 다른데? 맛이 이게 다른가? 봅시다. 이거는 좀 단맛이 덜한? 자, 이거는 단맛이 덜한 거예요. 자, 이건 남자아기 위주로 먹고요. 어, 남자들은 몸에 좋은 게 좋으니까 이건 달달한 여자 위주로 먹고요.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씩은 안 들어가니까 찢어서 한 개씩 두 개 정도 먹으면 될까요? 어? 요거. 어, 요거 포장이 너무 아름다운데? 포장 따기 싫어. 편지 있네? 편지를 봐야 되겠네요, 먼저. 편지도 편지. 헤라 엄마 안녕하셨어요. 저는 백금옥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벤지가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헤라 엄마 사랑 듬뿍 받고 돌아와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헤라 엄마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도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기에 나의 마음은 눈녹듯 녹아내렸고 이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금옥 아가가 되리라 기대해보려 합니다. 이번 5월 6일 360기 입문반에 찾아뵐게요. 오, 백금옥 아기가 5월 6일에 없나 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정성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금옥 아기들. 오, 고마워 우리 아기. 그때 또 보겠네. 자,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아기. 짠! 이러고 들어봅니다. 우리 아기의 생일은 5월 18일. 화장품! 우와, 예쁘다.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뭐 이거 어떻게 이야기 돈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거 디올이면 이거 비싼 거잖아. 입스틱에다가 이게 프리스티지 라인으로 이게 뭐야? 로션. 요거는 뭐야? 세럼. 요거는 UV 차단. 요거는 크림 같은데? 그리고 요건 뭐야? 스킨 이건 무슨 세럼 센터 같은 거. 와 진짜 귀엽게 생겼어. 세럼 센터 같은 거. 헤라 엄마가 비싼 화장품도 썼고. 아, 내가 써본 화장품 중에 이거 제일 비싼 거 같은데. 이게 비싼 거 안 쓰고 막 홈쇼핑에서 싼 거 있으면 막 쓰고 경품 쓰고 그랬는데. 어구 잘 쓸게 우리 아기. 예뻐질게. 고마워. 자, 언박싱합니다. 자, 이거 강원도의 김정수 아기가 보낸 거예요. 감사함을 담았습니다. 스승의 날이 떠올라 작은 기념이 되시길 바라며 하면서 강원지역 아기들 보냈죠. 세안용 비누랑 뭐 주방용 비누도 보내고 설거지대용 중성 세제로 만든 비누래요. 그러니까 이거 주방팀에서 보고 이거 구별해서 세안용 비누는 우리 아가들 나눠주고 요 이렇게 주방용 비누는 주방에서 쓰고 설거지 대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네. 그렇게 하세요. 세안용 이쪽이 세안용 비누인가 봐.
핸드메이드로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네. 이렇게 예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맛이 돌아가서 하나씩 돌아갈까 모르겠다, 개수가. 안 되면 여자 아가들만 가는 거. 안 되면 가위바위보. 아, 좋은데. 색깔이 되게 예쁘고 정성이 있네요. 하나씩 만든 것 같아. 오, 다 달라요. 우와. 천원 비닐이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마 그러겠지. 10개. 엄마 비누 엄청 많아, 이게. 그러니까. 16개쯤 됩니다. 할 수 없다. 16개 하고 요거 주방용은 주방에 쓰고 요거는 뽑기. 뽑기에서 가지던지. 하나하나 손이 많아. 예쁘네요. 눈이 호강하네요. 정수가가 잘 쓸게요. 강원도 아기들 잘 쓸게요.